세게 세게. 내가 친한데. 이런 비싼 소고기를 또 보내고 그랬어. 그래. 아이고 고마워서 어떡해야. 고맹게릿 가슴은 안녕하세요. 가슴은 워라. 아까 저희가 엄마가 통화하신 걸 들었는데 선물로 소고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걸로 저희가 스테이크 김밥을 만들어 볼 건데 네. 엄마 몰래 만들어도 돼요? 왜 엄마 차에 내 김밥 만들어? 그러려고 여기 온 거예요. 맘대로 그 요리 재료를 써도 되냐? 그러려고 온 거라고요? 안 죽어요. 자 그럼 먼저 저기 끝에 있는 잭슨이랑 형제부터 요리를 시작해 볼게요. 형 여기서 죽어 꺼내야 돼. 뭐하니? 응? 진짜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러? 응? 왜 나는 가발이에는 안경? 야 빨리 요리해 빨리 해 요리. 이거 넣어서 마음이 아주 편하지 그냥 응? 벌칙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어머니 깨워서 당당하게 김밥 만들면 안 돼? 안 돼? 세게 세게. 내 걸릴 줄 알았지. 너무하다 진짜. 우리한테 벌칙이 뭐냐. 조심 하면 뭐하니 그냥 나 불안 먼저 끓여야지. 박영 가세븐의 공식 애교 전제로서 박영의 애교 3종 세트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이유 하나 둘 셋 두 이유 하나 둘 셋 셋 사실 실질적으로
애교 천재는 마크도 있지만 잭슨이 더. 한 번만 형 제발. 한 번만 그런 거 없어 빨리. 동생 잘못했다. 한 번만. 나 한 번. 진영만해. 진영이는. 진영만해. 진영이는. 진영이. 한 번. 진영이는. 그냥 계속 달그닥 달그닥 그냥. 어, 잘 보이는데. 더 날리고만. 다시 한번 더 설명해줄게. 번호를 한 번에. 왜 저래? 제가 좀. 하지 마. 제가 뭐 다 하지 말라고. 여기만 여기만 여기. 아, 재밌다 진짜. 맛있겠죠? 한입만 사서 이제 속재료는 다 만들었으니까 나같이 김밥을 말아볼까요? 네. 좋아요. 자, 좋아요. 자,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진영, 진영. 어디 폭포 터졌니? 뭐야, 뭐야. 어? 빨리 꼬고 싶었어.
엄마 잠결에 같이 펜싱 한번 하자. 엄마네 잠결에. 어, 엄마 펜, 엄마 몽유병이 있어갖고. 아, 엄마랑 펜싱 하라고. 무릎에서 왔니? 촬영 소감 유겸이부터 한마디씩 짧게. 아, 되게 저는 이거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방송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오늘 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이도 안 들리고 근데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기회되면 저희 다시 불러주세요. 저희가 기존에 해보지 못했던 것들이라서 되게 참신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왔을 땐 좀 더 저희가 더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만약에 또 오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진짜 한 번도 안 걸릴 자신이 약간 생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약간 이런 거 좀 정신없지만 그래도 재밌게 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희랑 거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다음에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 자, 둘, 셋, 지금까지 갓세븐. 감사합니다. 엄마 몰래 잘 먹고 갑니다. 잘 먹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난 눈이 좀 달라. 나는 내 살이 모자라면 난 눈이 안 가. 긴 생머리에 바람이 불면 난 눈이 달라면